KBS 올림픽 해설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포의 외계인 구단, 공포의 외인 구단 전지훈련 가다인 만큼 양팀 대결에서 진 팀은 탄학 등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거 못한다. 저는 30초가 아니라 300분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민족! 이름 어때요? 아니요. 야, 잘했어요. 원효파 이거 똑바로 해야지. 막상 막하다. 여기서 모든 게 결정나겠죠. 나머지 사람이 블로킹을 해준다든가. 이제 활약할 때. 오! 지현이 나를 탐나. 웨인팀의 승리입니다. 외계인 팀은 바로 베이스캠프로 가면서 편하게 수신하려고. 외계인 팀은 이제 전지훈련을 곧 산악 등반을 하러 가실 텐데요. 예! 자, 오늘 여러분이 등반하실 산 바로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입니다. 어? 네? 금강산가요? 어? 어? 금강산가요? 부근을? 부근 가라고요? 부근 간다고? 가는 길이 좀 멉니다. 빠르게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정주현 최고다. 그리고 금강산을 어떻게 가? 우리 지금 뭐? 금강산 줄기가 딱 보이긴 하는데 원래. 잘못 걸렸어. 악산이 왜 악산인지 오셨죠? 예, 금강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금강산이 맞고요. 응? 어? 맞아요? 예. 금강산은 태백산맥 북부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이곳 고성군에도 걸쳐 있대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금강산 남쪽 시작점에 해당하는 금강산 제1봉우리 신선봉을 향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럼 이게 저기 북한까지 연결된 건가요? 예. 오, 진짜. 금강산이 맞대요, 여기. 길을 잘못 들면 안 되겠는데? 서둘러. 자, 여러분 가시죠. 네. 어떻게 누가 우리가 먼저 제가 먼저 갈까요? 그럼 여기 제대로 빠르시니까. 맨 뒤에? 오케이. 네. 절대 빠르게 갈 필요는 맞아. 페이스를 조절해야지. 배가 왜 이렇게 안 떠서 못 따라? 아. 아, 나 이게 계단 텀이 크냐, 에이. 아, 벌써 힘들어! 어. 여기 케이블카 없나? 맞다, 가발 쓰고 올라가려니까 힘드네. 더웠겠다. 머리가 너무 답답해. 외계에서 와서 이게 문 고생이랴. 이게, 아우, 왜? 그냥 우주에 있을걸. 원래요, 스타트랙에서는 이렇게 순간 이동도 하고 그러던데. 아무런 능력도 못 받았어요? 네, 못 받았어. 종민이 형, 어? 야생동물 나오면 형이 친구해줄 수 있죠? 아, 그럼. 그럼, 우리, 그 뭐, 이렇게 하면 친구 되던데, 친구가 되고. 못살겠다 힘들어서. 와, 근데 여기 되게 예쁘다. 이쁜 산이다. 금강산이라잖아요. 적송입니다. 어딜 등산해도 적송. 이런 적송. 길이 이렇게 크진 않는데? 근데 진짜 야. 우리는 맨날 훈련할 때 정상에 올라가기만 바빴잖아. 그치? 막 이렇게 막 나뭇잎 보고 이렇게 나무를 구경하고 막 길에 새가 없었어. 유면이 쉬고 있겠지. 아, 저쪽 유면이 뭐 하고 있을까? 유면이 쉬고 있겠지. 다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벌써? 네. 저랑 완전 반대예요. 어, 왜요? 저는 이제 괜찮아지고 이제 있어요. 이제 워밍업이 끝났다 이거예요? 네. 와, 이 산 진짜 가파르다. 아따, 1.1km 힘드네. 이걸 어떻게 내려오냐고. 아, 그러게. 올라가니 쉽지가 않구만. 아. 조금만 힘내세요. 파이팅! 아니, 양궁 하셨는데 이렇게 잘 타세요. 아니, 가만히 서서 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화리네. 최종병기 화리였어. 아, 아주. 자, 화이팅!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올라온 게 너무 아깝잖아?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다 왔네요, 다 왔어. 네. 우와. 배가 너무 50m 고파. 남았다, 50m. 여기 끝이야? 어. 다 왔어요! 아우, 밝다, 여기, 진짜. 30m! 다 왔다, 진짜. 다 왔어! 아. 여러분, 와보세요! 여러분, 와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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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대박이다! 이야! 와. 아, 와. 아, 와우! 울산바위의 절경을 코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금강산 신선대입니다. 야, 여기 진짜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 미쳤다. 와,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멋져. 이만큼 산타지! 가관이다, 가관. 가관이다, 진짜. 가관이야. 와, 야. 뷰가 기분하네. 와. 대박이다, 이게. 와, 뷰가 대박이다. 대박이지. 올만하네요. 아, 네. 이 정도면. 맞아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 정도면 올만해요. 네. 자, 사진 한번 찍을까요? 어. 자, 하나, 둘, 셋. 야, 등산 이 맛에 하지. 올라왔을 때. 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흘린 그 땀만큼의 결과를 가져오기를 우리 KBS와 1박 2일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 1박! 야호!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여기. 와. 이 정도일 줄 몰랐죠. 이렇게 쉴 수 있는지, 이기면. 와. 와, 힘 세다. 힘 안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와! 이내야. 네. 누르게 해가지고, 저기, 1분 안에 나오면, 1,000만 원 줄게. 누가? 원영이 눌렀는데, 네가 나오면. 진짜? 짜고 하지 말고. 못 일어나, 맞죠? 제대로 들어가면 절대 못 일어나. 맘만 봐봐, 맘만. 맘만. 세게 하지 말고. 아니, 세게 안 해. 세게. 이거는 아무도 못 봐잖아. 왜냐면, 이렇게 누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르기라는 게 이렇게 해서 누르는 거거든. 이게 누르는데, 이런 느낌이거든. 이렇게. 이렇게 주면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아, 일어나봐. 한번 해봐. 살짝. 어, 일어나봐. 일어나봐도 뒤집던 거 알아서 해봐. 오, 칼로 이렇게. 오, 일어나겠다. 다치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돼. 오, 야, 다리, 뭐야. 오, 다리가 길니까. 오, 뭐야. 이완이 뭐야. 이완이 뭐야. 그만해. 다쳐. 그만해, 이제. 안 걸리다, 안 걸리다. 어, 나 거의 됐지. 아, 이제 안 돼. 못 일어나. 근데 뭐, 안 오는데 더 자야 되나? 이제 나올 수 없어요.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이거는 이거 허리 되게 좋아요. 등이 정렬이 돼. 등이 배경?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허리가 약간 정렬이 된다고. 쭉 더 뒤에까지 더. 더 쭉 올렸다가. 어 어떻게 해요? 아니 더 넌데 더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오케이. 어 좋다. 이거 1타 강사한테 배우는 스트레칭 같은데? 스트레칭 하자 우리 스트레칭. 어? 배를 여기 붙이지? 이거만 들고 올라가나? 우리는 훨씬 그게 되는 게 훨씬 낫다. 와, 엄청 힘든데? 그렇지. 우와! 우와! 오케이. 어, 좋아! 가볍지. 와! 어, 야, 형님 진짜 근력이 이등치에. 어, 야. 어, 잘해.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자빠지 한 거예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뵙죠? 처음 뵙겠습니다. 연정훈입니다. 네. 저희 멤버 중에 연정훈 씨라고. 네. 연정훈 씨라고. 전혀 다른 얼굴이 오셨어요. 네. 아이돌이요? 저희 선수분들이 보실 때 지금 이 1박 2일의 강도가 어떤지. 아직 저녁 안 먹었거든요, 저희. 맞아요. 저녁 먹고 이제 저녁 하고 남아가지고. 고배 누나 자꾸 기절하시더라고요. 틈틈이잖아, 틈틈이. 틈틈이잖아, 틈틈이. 그러니까 훈련 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밥을 안 주니까. 예, 예. 네. 우리는 밥은 되게 잘 주거든요. 제때 드시죠. 제때. 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 밥 한번 먹으려면 뭐 맞춰야 되고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줘야 돼. 왜냐면 진짜로 진짜 고급스러운 밥을 많이. 지금 우리 지금 아까도 백숙 계속 드시고 싶다 그러고 지금 뭔가 지금 허합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점심보다는 저녁 메뉴가 더 좋습니다. 저녁이 진짜. 뭐가 있겠지. 빨리 좀 줘요. 지금 뭐 먹어야 돼. 이제 진짜 몸 쓰는 거야? 우와, 뭐야. 아, 농구. 농구인가 보다. 오늘 또 스포츠 좀 하나 본데? 야밤에 스포츠 좀 하나 본데? 지현이 뭐 하려고 지금 운동화 끈? 혹시 모르니까. 네? 우리 갑자기 이렇게 섰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짠 듯이 이렇게 나눠서 섰네.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위원 대 예능인. 자, 다들 배 정말 많이 고프시죠? 네. 네. 아, 지금 다 너무. 자, 오늘 저녁 식사 목불복은 파리올림픽의 해설위원님들을 모신 만큼 빨리올림픽으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올림픽. 자, 일단 올림픽 경기인 만큼 정정당당하게 1박 2일 멤버가 한 팀, 선수분들이 한 팀이고요. 오! 아, 이렇게? 이렇게? 야, 느낌적인 느낌 같은 느낌으로 섰는데 맞네. 자, 스포츠 종목 세 가지를 3분씩 빠르게 진행해서 각 종목에서 획득한 점수가 누적이 되는 방식이고요. 최종 점수가 더 높은 팀에게는 고성의 맛이 듬뿍 담긴 푸짐한 고성한 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한 상. 진짜 고성합니다. 믿고 보는 1박 2일 저녁.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되겠어요, 저희? 그냥 저쪽 팀 안 드셔도 되나요?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오. 아니 근데 종목이 만약에 뭐 유도를 하거나 이러면 사실 불가능한데. 아, 여기 종목 외를 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되지. 네. 자, 1박 2일 멤버분들도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신 종목이고요. 오, 예. 탁구, 농구, 피구를 3분씩 바로바로 붙여줄 거고요. 네. 탁구는 한 포인트당 10점. 10점. 농구를 3분 동안 한 골 넣을 때마다 50점을 드리고요. 피구를 한 사람 맞출 때마다 100점씩 드릴 겁니다. 대박. 오케이, 이름 몰라. 근데 그냥 나랑 선호랑 둘만 해도 이길 수 있어. 진짜. 공놀이는 다 이기지, 우리가. 공놀이는. 아, 근데 지금 약간 딱 공놀이네. 아, 뭐 공놀이 한 사람 언니랑 옆에 영표 선배님. 농구는 우리가 안 해도 바쁘네, 다 구기죠. 근데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도 없어. 나 피구? 하자마자. 피구는 잘할 수 있어요. 아우. 아, 그러니까. 피구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지진 않아요? 네. 피구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탁구 경기부터 빠르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조끼 착용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보여주세요. 예, 오케이. 자, 이 룰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자, 빨리올림픽 첫 경기 탁구 경기고요. 1대1 경기고요. 1분마다 선수가 교체되는 릴레이 탁구입니다. 그러니까 각 팀당 3명을 출전 선수로 뽑아주셔야 돼요. 아, 한 명씩. 잠시만요. 경기에 앞서 올림픽 경기인 만큼 공정한 진행을 위해 특별 심판을 모셨는데요. 자, 특별 심판 나와주세요. 우리 기종 감독님 나오셨나? 누구니? 대한민국 펜싱 금메달리스트, 현재는 지도자로 활동 중인 펜싱계의 아이돌 김준호 씨입니다. 거품이라는 거야. 아빠 펜싱하는 거야. 아, 네, 안녕하세요. 전 펜싱 국가대표이자 올해 파리올림픽 펜싱 해설위원을 맡은 김준호입니다. 너무 잘생겼어. 정말, 예. 제 연예인 같습니다. 너무 정말 준수하네, 뭐. 아니, 근데 안 그러셔가지고. 펜싱인데 심판을 보실 수 있겠어요? 공부해 왔습니다.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오늘 그럼 내내 심판 봐주시는 거예요? 네. 오! 제가 세 종목을 다 공부해가지고. 아, 오케이. 룰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시작할 때 뭐 서브는 그냥 대각선 없이 그냥 편하게 하시고. 대각선 없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득점을 하게 되면 득점한 선수가 계속. 아, 오케이. 서브를 하는 걸로. 와, 깔끔한데? 네. 야, 니들 아까 복수를 해라. 잠깐, 여기서 지금 여기 들어와서 넣어도 돼요? 아, 야, 오버! 그건 안 돼. 서비스는 안 돼. 서비스는 여기서. 요거 하려고, 요거? 아, 예, 앞에 그거 안 돼. 그건 안 되고, 아, 오케이. 안 돼. 창의적이긴 하지만 좀 더티하다. 대각선만 없지. 네, 대각선 없지. 자, 시작할게요. 네. 갑니다, 샤샤. 자, 갑니다, 샤샤. 화이팅! 나 점수 따와야 돼. 점수 따와야 돼.
뭐야? 네트 왔어, 네트. 공을 줄여줘야겠다, 공을. 형 엄청 싸게! 오케이! 와, 진짜 빨리빨리야. 오! 너 되게 정신없다. 진짜 정신없다. 잠시만. 멈추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빨리 진행해. 아, 빨리 진행해. 빨리 진행해. 빨리. 내 루틴이야. 아, 루틴인데. 루틴인데. 규정이 있으니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스카이 서버. 하늘로 높이 들어. 높이. 스카이 서버. 그렇지. 심판이 그렇지. 그렇지. 오, 좋다. 8, 7. 오, 잘한다! 이게 뭐야? 탁구 경기 결과 280대 150점입니다. 280대 150. 130점 차이 나. 야, 농구가 있어. 바로 농구 경기 세팅할게요. 네. 김준호 씨도 농구 심판으로 빠르게 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환복하세요? 아, 저 개인 탈의실이야? 아니, 그 뒤에서. 아. 농구는 어떻게 몇 명 뛰는 거야, 이거? 아, 써. 기손잡. 오, 유민이 형 농구도 좀 하는데? 자, 김준호 심판님 나와주세요. 자, 심판님. 네. 오! 와! 아이고. 야, 근데. 와, 멋있다. 오. 아, 진짜 심판 같아. 오. 심판옷 같지가 않지, 왜? 자, 심판님, 저기, 룰, 뭐, 설명이나 이런 걸 좀 부탁드릴까요? 6대6이고요. 6으로 되는 거고. 그렇죠. 네. 혹시 뭐, 3점슛은 100점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거 없어요. 8점이. 무조건 1대, 무조건 1점당 50점. 야, 3점이나 골밑이나 똑같대. 야, 우리가 이건 이겨야 된다. 그래야 다음 경기까지 가는 거야. 자, 양팀 정렬! 정렬! 죄송합니다, 지금 병이라서. 네, 우질병이 있어가지고. 점벌. 이누가 하겠지. 이누가 하면 안 되지. 자, 딘딘하고 하면 되겠네. 딘딘이랑? 딘딘이랑 하면 되겠다. 오케이. 딘딘. 아니. 이누가 하면 아니야. 점프력을 보여줘. 야, 나는 뭔데, 나 여기 있는 거야?
자, 배고파 빨리. 나는 골을 얻다 너? 네? 골. 누나 저기 두면 돼. 저. 야, 이 팀한테 주는 건 말도 안 돼. 골대 어디 해? 골대 어디야? 오케이. 오빠. 야, 이거 아니에요. 갈게요. 제니 보여줘. 1m 뛰어, 1m. 언니 화이팅! 예! 됐어! 빨리. 미 언니 이쪽이에요. 오. 오케이. 이노 이노 할 기노. 안 가도 되겠는데? 와, 너 대박인데? 와, 너 대박인데? 좋아. 야 정국이가 생각보다 안 나겠다. 야 정국이가 생각보다 안 나겠다 이거. 좋아. 리오. 천천히 시간 가고 있어. 천천히 우리 영재에서 지금 잡죠? 오? 소리가 너무 무서워. 오! 예. 오! 너무 무서워. 오! 너무 무서워. 머리 음악이 있었어. 경고, 경고. 경고 아닙니까? 태클. 경고. 태클. 머리 안 돼요. 태클. 레슬링 아니잖아. 아, 나도 모르게 스카이 나왔어. 파고생이 스카이. 저쪽 볼부터 할게요. 네. 아웃에서? 네. 자유투. 아니 나 공 만졌는데? 와. 아니 손을 때렸어, 공을 때렸어. 다 때렸어. 완전 받았어 이렇게. 다 밀려버려. 다 일진했어 이렇게. 어, 우리 반칙. 풀맷이야 봐요. 이누야. 이거. 어. 그냥 막 자유투 계속 줘. 아니 자유투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야. 바로 들어간다. 지금 들어가는 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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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잠깐만. 자, 민희 앞에 있어도 돼, 이렇게? 아, 잠깐만. 길어. 아니, 잠깐만. 민희 앞에 있어요. 스테로 패스. 아니, 잠깐만. 들어갔어요. 제가 불었어요. 아니, 들어갔어. 아니. 아니, 나 진짜 너무 답답해. 심판 진짜 너무 기죠. 반액이 없긴 했잖아요. 반액이 없다고. 반액이 없다고 했었나? 몇 대 몇이에요? 지금 기사의 점수. 5대 2? 좋다. 농구 경기 결과 4대 2로 끝났고요. 좋아, 점수 좀 이기고 싶다. 멤버팀 200점, 선수팀 100점 획득하셨고 총점이 350대 380으로 해설위원 팀이 30점 안에 30점 안에 이기고 있어. 30점 이기고. 저밖에 안 넣었어? 그거 맞아? 이게 전쟁이야. 기구하자. 자, 마지막 피구 경기 세팅할 거고요. 김준호 해설위원은 피구 심판으로 빠르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어떻게 엄청 바쁘시네. 어,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데? 멋있어요. 와. 세트 플레이가 좋았어. 이야, 이거. 아, 이거 힘든데. 자, 심판 준비되셨으면 나와주세요. 심판님. 아, 근데 못 나가겠는데요? 왜요? 아, 못 입겠어요? 못 나가겠는데요? 와! 아, 근데 못 나가겠는데요? 왜요? 아, 못 입겠어요? 못 나가겠는데요? 와! 못 나가겠는데요? 피구한 통키 아니에요? 혹시? 자, 그러면 통키를 불러볼까요? 통키야! 통키야, 나와줘! 나와라! 통키야! 도저히 못 나가겠는데. 잘생겼어. 통키인데 잘생겼어. 아, 피구한 통키 느낌 올라갔는데. 일단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빨리 올림픽 마지막 경기 피구고요. 역시 3분 동안 진행되고요. 한 사람 맞힐 때마다 100점입니다. 저희가 몇 점 차로 지고 있죠, 지금? 30점. 30점. 그러니까 앞에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네, 여기야, 지금부터야. 여기서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네, 그냥. 우리가 잡아서 일로 좀 되잖아. 우리끼리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공격을 잘하는 사람한테 패스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야, 이거 이겨야 돼. 못 먹으면 저녁 없다. 흩어질 거야, 뭉칠 거야? 피할 거야? 피할 거야? 아니면 잡을 거야? 뭐. 그 정도 판단은 하실 나이가 됐어. 그럼 먼저 성공은 대표주자가 가위바위보에서 네, 이긴 사람 팀 4로 하겠습니다. 안 되면 술래 가위바위보. 라인이 어디예요? 빨간색. 빨간색 라인이에요? 최대한 안 맞으려고 해야 돼. 100점 그래. 하나가 되게 커. 공이 어디로 오는지만 보면 돼. 근데 너무 무서워. 통키가 휘슬을 불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맞추기 쉽지 않은데?
선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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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오 재미. 우와 우와. 우와 둘이 둘이 이렇게 해서 나이스. 어 저렇게 피한다고? 빨리 신경 써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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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맞춰라. 오케이 오케이 좀 맞춰라. 맞아. 어 잡았어 잡았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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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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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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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다시 혼자 혼자 혼자.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아니야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아니야 잡으면 돼 잡으면 돼. 던져 나이스. 아, 잘한데 뒤에 보고 리누야 그냥 던져 패스하지 어? 말고 어 리누의 노루 패스에 맞았어. 못 던지는데 큰일 났네. 내가 죽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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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일부러 죽지 마요. 두 명 더 맞춰야 돼. 빨리 해주세요. 아우 아우 빨리 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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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큰일 났다. 세 명 맞춰야 돼. 세 명. 잘 보고 발고 이쪽으로 던져야 돼. 그렇지 잘 보고 잘 보고. 와! 오! 오빠, 오빠 다시 쉬어야지 나. 잘 보고 잘 보고. 민아, 잘 보고 잘 보고. 민아, 보고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해봐야 돼. 패스 패스 패스. 해봐야 돼.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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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오케이 빨리 빨리. 맞춰 맞춰. 오케이 빨리 빨리. 맞춰. 불러 영자라 영자라. 아니 뭐해? 3 뭐해? 2 1 2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잘한다. 아 어려워 어려웠어. 초반에 합이 너무 안 맞았어. 아주 화끈한 승부였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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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올림픽 모두 고생하셨고요. 특별히 심판 보시느라 고생하신 김준호 씨에게도 저녁 식사 예. 함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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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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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못 모습이다. 와, 백수 나왔다, 백수. 아니 원래 이렇게 잘 나와요? 원래 저녁이 잘 나와요. 근데 이기면은 먹는 거고. 삼계탕 잘 받는 거 알고 또 준비해 주셨네. 오늘 저녁 식사 메뉴는 고성의 맛으로 가득 채운 고성 한상이고요.
문어와 전복, 가리비에 닭 한 마리까지 통으로 넣어서 맑게 끓인 해신탕. 그리고 고성의 명물 대문어 숙회. 강원도의 향토 음식인 막국수와 곁들여 먹기 좋은 명태 회무침이고요. 강원도 청정 지역의 한우로 만들어낸 소고기 채소말이까지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돼요? 먹으려고요. 아, 무조건 이겼어야 돼, 저녁은. 근데 사실 저희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대단한 분들을 모시고. 아이, 그럼. 식사를 제대로 제작을 못 해드리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그 뭐야, 백숙 드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 잘 됐다. 근데 다행인 건 티가 안 났던 것 같아. 응, 우리가. 잘했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맛있게 드세요. 티가 안 났던 것 같아. 안 났던 건 잘한 거야. 티 안 났죠, 오늘 조절한 거. 티 안 났죠? 아,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살짝 조절한 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와, 너무 미안하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만 먹어야지.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아니요. 야, 손질을 또. 와, 직접 하세요. 선생님이, 야, 문어는 역시. 와. 잘 드셨네. 그래도 이렇게 보양식 위주로. 그러니까 진짜 딱 선수분들 드시게 해줄게. 와, 맛있다. 맛있어요? 어. 국물이 진짜. 와, 끝내줘. 오늘 하루 피로 풀리는 것 같아. 와, 해신탕 색깔 봐봐. 와. 진국이다, 진짜 진국이야. 뭐야? 뭐지? 막국수인데 명태 들어가는 거. 명태회. 소고기의 야채. 아니, 아니, 뭐, 아니, 나 못 먹어. 빨리 잘라. 빨리 잘라. 빨리 자르라고. 아, 저 빨리 먹으라는 게 아니라 빨리 자르라고. 아, 몰랐네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맛 표현을 너무 안 하셔서 그 리포터를 한번. 자, 6시 내고장 1박 2일의 유선호입니다. 헐수! 자, 가자! 자, 6시 내고장. 안녕하세요, 유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뭐 드시고 계시죠? 저희 해신탕이요. 해신탕이요? 오늘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어디 누구냐고 물어봐야지. 아, 네. 어디서 사시는 누구인지? 서대문구 어디 쪽? 디테일하게 좀. 어쩜 오늘 음식 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너무 마음에 드세요.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갓. 오케이. 둘이 바꿔. 둘이 바꿔. 조명. 분 마이크 빨리 들어. 야. 분 마이크 빨리. 야. 맛있으면 삼탈. 아야. 이걸 말하면 어떡해. 어?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잠깐만. 어디 잠깐만. 맛있으면 상탈. 아니, 모르는 척. 모르는 척. 이거 말 못 봤는데 저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해. 어디 많이 뵌 것 같은데 저는 모릅니다. 이상한데? 맛있네요. 쟤 누가 섭외했냐, 이씨. 해신탕 드시고 표정 한 번만 지어주시면. 뽑아내. 초롱하네요. 자. 해자 팀도 식사. 아, 우리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세요. 그래, 같이 먹어야지. 어, 뭐야? 똑같은데? 뭐야? 왜? 똑같이 나오는 거야? 뭐야? 똑같은데? 뭐야? 역시 우리 고생했다고. 그래. 아, 역시. 이게 알아주시는구나.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나와? 우리 게임인가 본데? 자, 이번에 패자팀도 승자팀과 동일한 메뉴를 드실 수 있는데요. 단, 조금 힘들게 드셔야 하는 고생한상입니다. 고생한상? 고생한상. 우리 뭐 고생한상? 고성한상, 그쪽은 고생한상이고요. 네. 자, 일단 등받이 커버 좀 벗겨주시겠어요? 어? 뭐야? 이게 뭐야? 오늘 전지훈련인 만큼 일단 뒤에 있는 손목 밴드 착용해 주시고요. 와, 밴드다, 형. 진짜? 이 밴드. 네. 아, 설마.
준다. 나도 쉽게 안 주는구나. 아, 이거, 이거. 아. 난 먹을 거다. 야! 라고. 야! 야, 야, 이거 못 먹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 지금부터 회전 테이블을 한 분당 한 바퀴씩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고 있는 동안 먹고 싶은 음식을 앞접시에 담으시면 되고요. 그럼 해신탕은 국물을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이네?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죠. 자, 이번에도 공정함이 역시 필요한 관계로 명심판 김준호 씨가 테이블을 한 바퀴씩 돌려주시도록 제가요? 하겠습니다. 자, 김준호 씨 심판복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저 이거 주시고요. 야, 오늘 무슨 옷이에요? 와, 맛있다. 유선호입니다, 유선호. 오른손 한 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네, 첫 번째 선수, 유선호 선수고요. 유선호 선수. 특기는 뭔가요? 아, 특기는요. 특기는 오케이 표정을 굉장히 잘합니다. 보여주시죠. 아. 오케이. 네. 이 표정. 자, 맛있게 먹은 후에 오케이 표정 짓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돌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유선호 선수. 자, 유선호 선수. 그렇습니다. 오, 그냥. 자, 지금, 첫대 추천이고요. 갑니다.